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아지겠습니다. 겨울 일기예보에 자주 보이는 체감 온도, 어떻게 재는 걸까요? 체감 온도는 내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체감 온도는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 습도, 일조량, 키, 몸무게, 체질, 심지어 오늘의 기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이죠. 나는 추워 죽겠는데 친구는 안 춥다고 한 적 있으시죠? 여러분 추워요? 네? 춥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고요? 기상청이 말하는 체감 온도라는 것은 바람의 세기를 기준으로 대략 계산한 겁니다. 에? 계산? 그렇습니다. 방정식 풀듯 계산하는 겁니다. 2001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발한 공식으로 계산하는데요. 퓨전! 이렇게 나온 게 이겁니다. 13.12 플러스 0.625 곱하기 D 마이너스 11.37 곱하기 9. 이게 뭔가 싶죠? 사람 12명 얼굴에 센서를 붙이고 기온과 바람의 속도를 다르게 했을 때 피부의 온도와 열 손실을 측정해서 만든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바람이 강해질수록 체감 온도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영하 10도에 바람이 초속 2m로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가 나오고, 바람이 강해져 12m로 불면 쭉쭉쭉 떨어져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1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람에 따라 체감 온도와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체감 온도를 측정하고 알려주는 것도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기온 영하 5도라는 것만 믿고 버틸만하네? 하고 멋쟁이 코트 입었다가 실제로 더 큰 추위에 된통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친절하게도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위험도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영하 10도가 넘으면 모자, 장갑, 스카프를 꼭 쓰라고 합니다. 결국 체감 온도를 재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름 일기예보에서 체감 온도를 보기 힘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체감 온도 공식은 바람이 변수인데 여름엔 바람이 많이 불수록 시원해지고, 시원해지는 건 좋은 거니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기상청이 여름에도 체감 온도를 재기로 했습니다. 여름이 점점 더워지면서 더위로 죽거나 아픈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여름에 습도 높으면 덥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여름 체감 온도의 기준은 바로 이 습도입니다. 습도 50%를 기준으로 10%가 올라가면 플러스 1도, 떨어지면 마이너스 1도로 치고 폭염주의보와 경보도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보와 주의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더위에 잘 대비할 수 있으니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기상청이 새로 쓰기로 한 공식인데요. 그냥 이 공식은 기상청만 아는 걸로 하고 우리한테는 체감 온도만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체감 온도가 우리 건강을 위한 거였다면 좀 달라 보이시나요? 남은 겨울 체감 온도 체크해서 건강하게 보내봅시다. 지금까지 크랩이었습니다.